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면접특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간호대학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대학에서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특강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대학에서는 직윤과 기균으로도 모집합니다만은 오늘은 직윤과 기균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일반전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전형에서는 3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2명의 두 배수 64명이 최종적으로 1차를 합격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64명 중에서 32명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평가 내용으로 면접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주로 자연계 통학생이 지원했을 때죠.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죠. 그래서 자신의 전공이 자연계면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인문계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중택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과생들, 화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45분 내외의 준비 시간을 주고요. 문과를 기준으로 간호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30분 내에 제시문을 읽을 시간을 주고, 면접 시간은 인문계든 자연계든 15분으로 동일하게 치루어집니다. 범위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화학 생명과학인데, 간호대학은 2까지, 화학 2, 생명과학 2까지 출제되면 주의해 주고요. 인문계생들이 간호대학을 지원했었을 때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은 별도의 범위가 없이 범교과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간호대학 부분 것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는 서류로 두 배수를 모집하고 나서 서류 100%가 50%로 바뀌고, 면접 및 구술고사를 50% 치르는 만큼 마지막 최종 당락은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결정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이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되는 과 같은 제시문, 또는 인문학 또는 사회과 관련되는 제시문인데, 먼저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들은 매우 제시문의 양이 상당히 깁니다. 문제도 아주 길게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1의 유형을 보면은 매우 길게 출제되어져 있는 화학1의 문제 유형입니다. 화학1의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활용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여러분에 해당하는 간호대학 이 부분 것은 자연과학대학 화학부랑 지구환경과학부, 그리고 다른 대학들에서도 많이 쓰이는 화학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화학 제시문의 문제 1은 일반적으로 두루 모든 대학에서 쓰이는 그와 같은 부분 것을 가지고 문제 1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킬 거고요. 문제 2가 있는데, 문제 2는 오히려 더 깁니다. 그래서 문제 수도 많고 하는 부분인데, 2- 문제 유형은 여기 어디를 봐도 간호학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 유형 이와 같이 제시문을 주고, 1-1, 1-2, 1-3 이와 같은 유형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도록 하고, 문제 2 유형 이 부분 것은 작년 기준으로 간호대학에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문제는 화학부랑 지구환경공학부, 응용 생물화학부, 화학교육과에서 주로 출제된 만큼 문제 2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 시간 낭비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1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문항해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 1에 대한 문항해설이라든지 문제 1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고요. 특히 문제 1-1, 문제 1-2, 1-3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보다 더 여러분들이 심층적인 지도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스팟 구술 논술 면접팀에 문의하시면은 충분한 첨삭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화학은 문제 1 스타일이 간호대학에서 출제된다. 그러면은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의 문제 2 스타일은 출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생명과학 문제 스타일 보면은 문제 1 스타일입니다. 도표가 있고 그림이, 문제가 있고 그림 1, 그림 2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에 역시 또 그림이 나오면서 단백질 액수의 특성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2에 보면은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와 포도당 인산화 효소가 네, 발현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3456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명과학 문제 1 스타일이 바로 간호대학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항 해설이라든지 출제 의도는 역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2 유형도 있습니다. 문제 2 유형도 2-1234 그리고 5-6까지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문제 2 유형은 간호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2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형들은 지나치게 여기 유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은 문제 1 유형에 초점을 두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문제 2에 대한 출제 의도 필요 없습니다. 네, 넘어가서 자 이제 문과로 지원한 학생들 간호대학의 문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제시문입니다. 인문학의 가나 기준으로 두 개 복수 제시문에 문제 1과 문제 2가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 심층 면접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호대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 2번의 문제 유형 스타일이 간호대에 출제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문제 1, 2와 말고 별도로 사회과학 부분 것도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의 문제 1, 문제 2 스타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과학의 문제 1과 문제 2 중에서는 문제 1, 2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회과학의 문제 1, 문제 2의 오전형입니다. 오전형이 바로 여러분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에 출제가 되고 있고 오후형이 있는데 오후형은 네, 간호대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제시문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오전형에 제시문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네, 문제 1, 문제 2 해가지고서 공통점으로 지향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연극 연출가의 조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조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부분과 이런 식이 바로 문제 1, 2의 오전 형태 이것이 바로 간호대학에서 출제되는 형태다.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부분 것 참고로 하고요. 특히 인문학 관련되는 부분 것의 면접지도는 스팟 구술 면접 인문논술팀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후형이 있습니다. 인문학 관련된 오후형은 역시 두 개 제시문에 문제 1, 2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여기서는 어쨌든 이제 오후 형태는 간호학과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에 이제 굳이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의 오전 형태 문제 1, 2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 간호대학이 들어간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확인을 해주고요. 오후 형태는 사회과학의 오후 형태는 간호대학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봤듯이 문과에서 간호대학은 오전 형태의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네, 생명과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원 스타일의 문제에 적응을 해주세요. 스팟 구술 면접팀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정석의 저자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메인 저자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자연계에 있어서 유수한 선생님들이 직접 수작으로 만든 면접의 정석 교재를 가지고 서울대 일반 전형의 간호대학에 특화된 그와 같은 네, 자연계 선생님들은 주로 화학 제시문과 생물 제시문을 그리고 인문계 선생님들은 주로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간호대 입학에 합격의 영광을 안길 것입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특강 간호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스팟 구술 면접팀과 함께 서울대 합격의 영광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